나한테 사랑 붙였어? 강지호 정리해. 엄마는 혜수가 아니라 내 편이 돼줘야지. 그게 엄마잖아. 영탁의 새 앨범 MMM 마녀의 게임 삽입곡으로 선택을 받으며 찬찬이와 안녕 김녕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 김녕은 연인들의 복잡하고 일이 꼬여버릴 때 영탁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꼬여버린 일을 풀어주었고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는 찬찬이가 흘러나오며 7회 예고편을 알려주었습니다. 드라마는 잘 안 보지만 영탁의 음악이 흘러나온다니 많은 분들이 마녀의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녀의 게임 제작진은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신랑 수업에서 영탁의 공백이 길어지며 과연 언제쯤 출연 가능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신랑 수업에 영탁이 출연하면 마치 영탁의 감미로운 목소리, 안녕 김영처럼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이런 영탁이 벌써 2주째 출연이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영탁을 보기 위해 신랑 수업을 시청하시다가 영탁의 부재를 알게 되면 마음이 아프실 듯 생각합니다. 신랑 수업 초창기 멤버인 영탁은 김찬우, 김준수와 함께 신랑 수업에 매진하며 멋있는 신랑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김찬우가 결혼을 하며 먼저 신랑 수업을 졸업했고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 김준수 또한 신랑 수업 촬영 휴식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준수는 뮤지컬 일정으로 바쁜 활동 중이며 서로의 스케줄을 고려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제 또 출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영탁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영탁 또한 본업은 가수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월에는 히든싱어 녹화까지 촬영하느라 바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힘센 여자 강남순 드라마 촬영까지 강행하며 몸이 열기라도 부족한 스케줄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바쁜 생활로 인해 신랑 수업의 공백기가 길어지는 듯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다시 신랑 수업에 나올까요? 우선 10월 29일과 30일은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서 탁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콘서트에 불을 지필 예정입니다. 아직 신랑 수업을 녹화한 것이 없기 때문에 10월에는 방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11월이나 돼야 다시 녹화를 진행하며 방송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탁은 아직 김준수처럼 신랑 수업 휴식기를 갖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쁜 활동으로 잠시 공백기를 갖는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찬우, 김준수에 이어 영탁도 멋진 신랑감으로 변신하기 위해 많은 신랑 수업을 받으며 이제는 예전보다 더욱 멋진 신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더 이상 신랑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영탁의 고정 프로가 하나인 만큼 신랑 수업에서 영탁의 모습을 못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영탁의 고정 프로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탁이 다시 신랑 수업으로 돌아오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음악 찬찬이와 안녕 김녕이 드라마 마녀의 게임에 흘러나온 소식과 신랑 수업에서 연속된 영탁의 공백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탁과 김준수, 김찬우까지 신랑 수업 초창기가 그립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